네, 저는 사실 루이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였어요. 거지가 됐다라는 걸. 네, 일단은 뭐 드라마가 저희 이번 주에 첫 방송을 하게 되지만 거지가 되는 그 과정도 그렇고 기억을 잃는 과정도 그렇고 굉장히 보통 드라마에서 보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기억을 잃는다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 그리고 고국실과 함께 가난한 생활을 차츰차츰 하면서 생활을 찾아가는 거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거지 분장한다는 거에 굉장히 환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한 굉장히 많이 즐겼습니다. 케찹도 제가 더 묻히려고 하고 오히려 감독님께서 말리실 정도로 열심히 분장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이번 루이 같은 경우는 좀 정말 질문하신 것처럼 정확해요. 정말 수동적인 게 있어요. 하지만 루이도 인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수동이 갇혀짐에 있어서에 대한 수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혼자만의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나오고 그러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루이가 기억을 잃고 고국씨를 만났다는 거에 굉장히 아 루이 인생에서 정말 다행이다. 하나하나 루이의 그 복신한테 배워가고 세상을 알게 되면서 더 성숙해지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겠다. 거기에 대한 매력을 느꼈고 그래서 뭐 전작들의 좀 뭔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동적이지 않은 뭔가를 개척해 나가는 캐릭터였던 지금은 조금은 다른 개척을 두고 있어요. 네, 기억을 잃으면서 새로운 루이로 만들어져가는 과정 그리고 기억을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나 있을 때 예전에 그 수동적이지 않은 루이가 좀 더 완성돼서 하나하나 자기 의지대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루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그리고 강아지 같다라고 하는 건 저희가 미팅 때부터 계속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 또한 굉장히 강아지 같네요. 그래서 좀 대형견 스타일로 준비해보겠습니다. 얘기를 했었고 조금은 만족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저는 강아지가 되고 싶어요.